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이제 재산 분할이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추후 이제 뭐 협의라든지 조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혹시나 이제 만약 판결로 이루어지더라도 대략적인 재산 분할 액수를 좀 미리 산정을 해볼 수 있는 그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이제 상대방의 재산을 좀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뭐 만약 이제 뭐 상세히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 이제 소송 진행 중에 제출된 뭐 재산 목록이라든지 각종 이제 기관으로부터 회부된 내용을 토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개념으로는 이제 적극 재산, 소극 재산, 순재산,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먼저 이제 적극 재산이라고 함은 이제 아무래도 플러스 재산, 뭐 가치가 있는 재산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뭐 부동산이라든지 예금 채권, 주식, 자동차, 그다음에 뭐 보험, 해약, 환급금, 뭐 퇴직금, 뭔가 같이 이러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얘기하겠고, 소극 재산은 뭐좀 용어 자체는 어렵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재산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뺀 나머지 순수하게 이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이제 순재산이라고 하고, 재산 분할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고와 피고의 그런 합계 순재산을 어떻게 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할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뭐 이제 분할 대상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라든지, 그리고 해당 재산을 이제 뭐 형성하거나 유지해야 한데 있어서 원고 피고의 그런 기여도, 그리고 뭐 원고 피고의 나이, 경제력, 그다음에 혼인 기간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방식은 원고와 피고의 각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뺀 순재산을 이제 구하게 되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액에다가 재산 분할 비율을 곱하게 되면 분할을 할 이제 가액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원고와 피고가 이제 정당하게 나눠 가져야 될 금액에서 한쪽 당사자가 뭐 그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적게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방이 그만큼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형태로 이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다만 이제 뭐 부부 간에 보면 이제 이런 금전 채권 이외에도 부동산에 관한 부분, 즉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제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과연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이제 한쪽 당사자의 그런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을 하고, 지분을 이전받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재산 분할을 뭐 형태로 진행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관련 사례를 보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부 공동으로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아파트가 이제 6억 상당의 가액으로 산정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아파트에는 이제 피고가 살고 있고, 원고는 이제 소유권을 원하지 않고 이제 지분을 넘긴 대신 뭐 금전을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원고는 적극 재산으로 이제 아파트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3억, 그리고 은행 예금 2천만 원, 보험 해약 환급금 1천만 원, 자동차 1,500만 원, 중고 시세로, 그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예상되는 퇴직금으로는 5천만 원으로, 전체 원고의 적극 재산은 3억 9,5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극 재산은 이제 채무가 하나도 없어서, 이를 이제 원고의 순재산은 3억 9,500만 원인 경우고, 피고는 이제 적극 재산으로는 역시 아파트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3억, 그리고 은행 예금 5,500만 원, 보험 해약 환급금 2,000만 원, 주식 7,000만 원, 자동차 1,200만 원, 예상 퇴직금 3,500만 원으로 적극 재산의 합계액은 4억 9,200만 원인데, 다만 이제 피고에게는 이제 대출금 5천만 원이 있어서 피고의 순재산은 4억 4,200만 원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이 8억 3,700만 원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고와 피고의 재산 비율을 이제 산정을 하겠지만, 뭐, 이 사례에서 50%로 인정된다라고 봤을 때, 원고와 피고의 이제 순재산 합계액은 8억 3,700만 원에 곱하기 이제 50%겠죠? 0.5를 곱하게 되면, 이제 원고와 피고가 이제 각각 이제 해당되는 몫은 4억 1,850만 원에 해당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고의 몫을 한번 기준으로 살펴보면, 4억 1,850만 원과 원고의 순재산과의 그런 차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원고는 아파트의 지분을 피고에게 넘기게 되겠죠. 그래서 원고의 순재산은 3억 9,500만 원이었는데 이중 이제 3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피고에게 이전됨으로 원고의 순수한 재산은 이제 9,500만 원인 경우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시 이제 원고 몫으로 산정된 4억 1,850만 원에서 9,500만 원의 차액인 이제 3억 2,350만 원이 이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액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재산 비율에 따라서나 아니면 이제 뭐 부동산의 경우 이제 누구에게 기속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전을 지급하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형태는 뭐 유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 때는 나의 재산,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이 어떠한지, 상대방의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이 어떠한지, 그리고 뭐 이제 그런 형성된 재산 규모를 봤을 때 인정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를 좀뭐 예상을 해봐서 이를 토대로 이제 내가 이제 재산 분할로 주장할 수 있는 몫이 어느 정도일 거라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협의라든지 조정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